우리가 계속해서 요즘에 요한일서 5장 말씀 또 요즘 새벽기도 천국복음 산산수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일서 1장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편지잖아요. 사랑의 편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 만졌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누가? 바로 이 제자가 요한이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이 누구십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구나. 저번이 우리의 생명,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뭐라 그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함께 있다가. 이 삼위일체 신비잖아요. 삼위일체 신비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근데 반드시 뭐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쓰리 펄슨이다. 인격이 다르다. 인격은 각자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 그러다 뭐다? 본질은 뭐다? 하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을 뭘로 표현하는 것이다?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함께는 뭐냐?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와 사귐은 누구의 사귐이요? 아버지, 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과의 사귐은 뭐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은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전하는 곳이다? 생명을 전하는 곳이다.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한다?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의 누김, 사도들과의 누림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니까 사도들을 만나는 자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귐은 뭐다? 아버지와 사귐이요. 예수와의 사귐은 우리에게 뭘 준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난 잡교 모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뭐가 돼요? 거듭난 자가. 정말 예수님으로 진리로 충만한 자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그 역사를 저는 이 잡교 모임들을 통해서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통해 누가 흘러갈 때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자,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다, 빛.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에게 뭐이다? 그 안에 빛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 자백하면, 인정하면, 고백하면,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당신 없이 떠나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당신 없이 살 수 없는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한 인생에게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뭐냐? 입술과 마음 아니에요. 입술과 마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어떻게 한다? 신하는 거죠. 뭘 마음으로 믿어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셨고, 십자가는 뭐예요? 옛사람을 못 박은 거예요. 완전히 옛사람을 2000년 전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닌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요, 역사하셔야 돼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우리의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기에 끝나잖아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다?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내가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난 자에게 어떻게 생명이 일어나냐? 뭘, 무엇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 피가 우리에게 뭘 주냐? 생명을 줘요. 그 피는 뭐라 그랬어? 주문이 아니다. 무슨 무당이 주문하는 게 아니다. 그 피를 쏟으심을 볼 때 뭘 보는 거야? 그 안에서 생명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딱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딱 볼 때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마땅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을 때 구원인 거예요. 조건 뭐냐? 내 마음에 믿어야 돼.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고 그 피 흘림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 다시 거듭난 자가 되었구나. 근데 이 거듭난 자가 무엇으로 사는 거야?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물과 피와 성령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에게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다른 말보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권세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을 받는 자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거듭난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믿고 살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의 인생에 복이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아멘. 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누구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를 누구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딱 사라지니까 죄와 사망의 소리를 자유케 하시니까 이 두려움이 모든 형벌을 내쫓는 거예요. 아멘.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분을 뭘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예요?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 우리만 위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화목 제물은 우리 믿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야 돼. 자,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라. 자,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비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내가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의 죄가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아멘.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거든요.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그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뭐라 했어요?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이 뭐여 꺼리낌이 없으나 자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자 어둠에 행하 뭐여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예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말씀도 자기가 다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어둠이 있다 보니까 눈도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왕이었으므로 각자 뭘로 살아요? 각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아멘.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어떻게 했다?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겼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16절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17절. 이 세상의 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주님과. 창조주와. 18절. 자, 같이 고백합니다. 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증거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라 자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이든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뭐요? 적 그리스도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뭐다? 적 그리스도다.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가 들어왔냐면 영지주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믿느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 지식만 채우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다? 영지주의들,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과피와 성령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거짓말들, 이 적그리스도, 이 시대에 판을 치는 많은 이단들에게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게 명확하잖아요. 흔들릴 게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확히 하니까. 이제는 정확히 하잖아. 딱 분별해 버리잖아. 이단이 오고 뭐 신천지가 와도 우리는 끄떡이 없잖아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까? 신천지가 와도 우리는 정확하잖아요. 이제. 여호와의 증인 와도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보면 영지주예요. 왜? 여호와의 증인은 뭘 부정해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육체로 오셔서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요? 저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그들이 젠틀합니까? 사람들이. 가정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요.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확히 물과 피로 오셨어요. 그것을 인쳐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리가 명확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싸움에서 계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명확하니까 누구를 만나도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신천지를 만나도 얘기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도 정확하지 못하고 거기에 현혹돼버리고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교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요한이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진리가 명확할 때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요. 진리가 명확할 때 진리를 진리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제 끄떡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저도 이제 누가 와도 할래 웰컴. 아멘. 신천지가 와도 웰컴트. 어서 오십시오. 이제는 준비됐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어서 오세요.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이단은 어떻게 했다? 두 번 말하고 안 되면 멸해. 딱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 이제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도 이제는 어떤 누가 새로운 무슨 복음이 왔다. 절대 우리는 현혹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아멘 좀 해주세요. 이제 현혹되지 않아요. 정확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복음 붙들고 이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 돼요. 또 엎드러지면 또 어떻게 하고, 무너지면 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이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명확해야 돼. 진리. 진리와의 전쟁이에요. 지금 시대는 진리와의 전쟁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오면요, 저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 있다, 잘 푸네, 뭐가 반복푸네, 영의 해석 잘하네, 필요 없어요. 예수는요, 정확히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정확히 인쳐버린 거 아니겠어요? 아멘. 자, 2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뭐 진짜 많은 것들을 함께 팠잖아요. 이야, 엄청나게 팠어요. 엄청 은혜입니다, 은혜. 진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산산수훈까지 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산산수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욱 넓은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더욱더 풍성해진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확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잖아요.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알았잖아요. 그 십자가가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우리에게 뭐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못 박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주님을 알았잖아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요, 이제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산산수훈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입을 열어 가르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신, 산에서 말씀하신 이 산산수인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요?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내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나타난 줄을 알리라.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들아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로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4절입니다. 죄인을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라. 죄는 뭐다?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게 거듭남이에요. 아멘.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그래서 복음의 진액을 딱 짜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누가 동행해요? 그분과의 연합이요 동행이다. 그분과의 동행은 우리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지 말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요?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아요? 사랑을 알. 이때 세상의 어둠이란 게 뭐냐? 진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아멘.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랑. 천국과 지옥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랑.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다? 마땅하니라. 자, 10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20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책망할 일이 있어도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자,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자,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요?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4절. 4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 예수님 뭐예요? 완전한 뭘로 오세요?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완전한 이 사랑이 무엇이냐? 피예요. 피흘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영지주의는 육체를 부정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은요, 육체를 부정해요. 신천지도 뭘 믿어요? 영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영적인 지식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시냐? 완전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증거 뭐냐?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기서 말하,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그들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거로 무슨 말을 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6절입니다. 우리는 뭐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심이라. 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한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뭘 보고 싶으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요, 한계예요.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눈을 뜰 때만이요, 이 공동체는 완전해져요.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 그래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이 두려움의 근거가 뭐냐? 심판 문제거든요. 죄를 통한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 피 흘림을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죄를 사하게 해주신 이 믿음, 성령이 딱 인쳐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심판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천국 지옥 주님 딱 말씀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이 믿음이 담대함이 살게 하는 거. 이 담대함은 어떻게 한다? 18절. 그 사랑 안에 뭐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인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삶에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해결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어떻게 해요?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뭐에서 나온다? 피에서 나온다. 피가 우리를 사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준 거예요? 증거를 주시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성령 인쳐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게 두려우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찾는 거예요. 잠깐의 쾌락을 유기하려고. 이 두려움은, 이 믿음은 어떻게 한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다. 어떤 믿음?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는 담대함. 아멘. 심판날에 어떻게 한다? 주님 앞에 서는 이 담대함은 뭘로 와요? 그 담대함. 나의 행위도 아니에요. 막 나의 객기도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허다한 죄에서 자유케했다라는 이 믿음 안이에요. 자,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뭐라 그래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자,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어디 누구에게 받았어요?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딱 두 가지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왜? 두려움을 내쫓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심판날 앞에 담대함에 서는 거예요. 이 두려움 뭐예요? 뭐를 갖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빚진 자의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다 가진 자잖아요. 다 가진 자가 이 멧돼 데나리온
그 용서 못하냐 이거. 얘 용서를 못하냐?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용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 그 용서는 어디에서 나오냐? 그분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5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느니라. 자,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거. 그 사랑, 엄청난 사랑은요, 모든 허단 허물을 덮어버려요. 가늠한 여자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평생 그 가늠한 여자는 뭘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살아갔다. 우리 주님 말하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그 원동이 뭐냐? 죄에 대한 용서예요. 그 사랑을 잘 받은 자만이 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나.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 너는 안 되잖아. 그게 복음이에요. 너는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너는 안 돼. 내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이루신 거야. 그 의를 믿음으로 해치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사랑. 아멘. 가장 큰 교회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잖아요. 자,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요? 믿음이라.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제가 그 제사과 거듭남의 그 물과 성령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로만 아니라, 물로, 이 물은 뭘까요? 우리 한번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물, 베드로전서 몇 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이제 물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침례라. 침례, 세례라.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게 뭐냐? 침례라. 표는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리.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요. 받지 못해 그 세례가 뭐냐? 내가 받을 세례. 그 세례는 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물은 뭐냐? 예수님의 완전한 세례.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뭐야?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뭐요? 뭘로 임했다는 거예요?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뭐요? 자,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7절합니다. 증언한 이가 셋이니. 자, 8절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믿음이죠. 아멘. 자, 믿음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바로 6절입니다. 물. 물이에요. 물. 첫 번째. 물 뭐예요? 세례.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세례. 다시 살아났다. 예수와 합해 우리도 살아났다. 부활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한 가지 임해야 돼요. 피로 임하셨다.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능력으로 바로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피는 뭐냐? 완전한 예수가 피를 쏟으심으로 완전한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사람의 피인데 그 피는 부활을 통해서 누구의 피예요?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빔을 정확히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그래요? 진리니라. 자, 7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뭐요? 셋이니. 8절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다 그래요? 하나니라. 자,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몇 주째 한 거예요? 한 달 넘었죠? 진짜 물과 피와 성령을 가지고 저희가 진짜 한 달이 넘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제가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이 진리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진리. 이 영주주의가 뭘 부인한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냐?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요, 뭘로 증명했느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근데 그 피는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요? 자, 이것이 믿어질 때 뭘 받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아멘.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에 뭘 받아요? 권세를 받아요. 그것이 중요해. 그 다음부터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어떻게 한다?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이 없느니라. 자,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요? 자, 중요하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영생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시간적 관념도 있지만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자,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때로는 거짓말을 더 하고 때로는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해 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믿음을 쫓아 계속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딱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져요. 그 이단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기들의 그 뭐라 그러죠? 교리를 전하는 것도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정확한 복음을 수호해야 돼요. 아멘. 형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뭐라고요? 여기도 말한 영주주를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도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잖아요. 창조주로 믿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고 깨끗하게 살아도 그들은 뭐다? 사망이에요, 사망.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 정확히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정말 어떻게 해요? 정확히 분별하며 마귀의 이 참소, 이 이단의 참소에 이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단코 넘어지지 않아. 우리가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의 말에 막 갈 때처럼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근데 우리가 이 물과 피와 성령을 종집을 찜을 통해서 이 복음에 뭘 경험했어요? 완전함을 경험했잖아요. 거기에 믿음을 붙들고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복이 뭐예요? 산산순 아니에요. 산산순을 준 거예요. 이게 기쁨 아니에요. 아멘. 산산순 오늘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새벽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이요, 창조주가 사람을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친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이 비밀 복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자만이요, 성숙한 자만이 그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기뻤어요? 슬펐어요? 놀렸어요? 기뻤죠. 비록 내가 지금 할 수 없지 뭐냐, 나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실 걸 우리가 확신하니까. 19절입니다. 시작도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자, 같이 한번 다시 20절 읽고 우리 한경호 사모님 그 요한일서 우리 계속 간증 나왔는데 한번 말씀 마무리하고 제가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이 분별력을 주사 지정의를 주사 우리로 아 참된 자를 알게 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귀한 게 뭔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진짜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내 마음의 믿어짐부터 시작이에요. 아멘.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뭐요? 고백하잖아요.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곧 누구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우리 한 달간 계속 우리 지체들이 간증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줬는데 오늘 우리 한경원 사모님 마무리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나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도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한 1서를 읽으면서 물과 피로 오신 그 예수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복음이 분명해지면서 피로 오신 예수님, 피로 오신 예수님. 왜 요한은 피로 오신 예수님을 전했을까? 그리고 피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라고 말을 할 수 있나, 말을 하나.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요한일서를 읽는 중에 아 그렇구나. 야,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게 정말 맞구나. 이게 분명하게 알아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물로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정말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실제로 섰을 때 참 충격을 받고 아 나는 가짜였구나. 나는 나의 실체가 사실은 그 빛 앞에서 보여졌는데 이거는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진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이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요한이 살아있는 그 시대인데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초대교회의 누룩과 같이 퍼지고 있었다. 사도 요한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왜 모르겠는가? 왜 모르겠습니까? 3년을 예수님과 밤낮을 같이 하면서 모든 것을 같이 했다. 요단강에서 홀로 세례를 받으실 때의 그 첫인상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오신 그냥 청년 시골 예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희노애락을 같이 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거를 이제 요한이 직접 봤잖아요. 그가 분명히
육신으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 요한이 쓴 책들을 쫙 읽으면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 1장 17절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난 사건. 그 요한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했었고 예수님이 막 끌려갈 때도 그 고문을 당할 때도 요한이 쫓아갔고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요한이 계시록 1장 17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님 앞에 섰는데 자기가 죽은 자 같은 거예요. 마치 이사야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존을 봤을 때 화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요한이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자기가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아 그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오른손을 요한의 손이 쫙 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창조주구나.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앞에서 그냥 정말 그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된 것처럼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때 요한이 만난 갈릴리 청년 예수, 3년을 함께 보낸 예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버려져 죽어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고 부활, 승천, 예수가 스쳐갔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앞에 섰다. 그가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는 요한에게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피는 또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이 뭐냐면 요한한테는 그가 육체로 온 거 맞아. 영지주의자들한테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분명한.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을 정의한다. 근데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이 하나님을 정의를 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든 예수님도 사랑이셔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시든 예수님도 완전한 사랑이셔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인 증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증거가 피예요. 아멘. 그래서 피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되셔서 우리 안에 현현하신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줬다. 내 피마저 내 물마저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흘렸다. 이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는 것이 내가 진짜 사람이다. 내가 진짜 완전한 사랑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피로 이것을 증거하셨다.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셨다. 피로 마시다. 말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피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신 완벽한 사랑이고 증거이다. 부활 앞에 섰듯이 물과 피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 앞에 선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다.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담대하게 그분 앞에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나? 그 물과 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서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요한에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담대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담대함이 있지 두려움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니까 그분 앞에 담대하고 그분 앞에 두렵지 않으니 형제 앞에서도 담대하고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더라고요. 물과 피로 오신 주님 앞에 선다. 사랑하는가? 요한에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사랑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의 연약함과 죄를 내 온몸으로 막는 것이 사랑이다. 감정의 떨림 이전에 내 몸처럼 느끼는 연합이다. 이 말에 정말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몸이 내 몸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요? 물어보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지체의 몸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내 몸만 느껴요. 내 피로만 느껴요. 내 것만 느껴요. 내 계산만 하고 있어요. 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자식마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마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는 악한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가? 이 말 앞에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지 않게 하는 사람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한테 해주는 거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우리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거래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계산하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애통이 오더라고요. 애통이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니 더 극악한 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 1서에서 기준을 이렇게 두신 걸 어떡하겠어요.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기준을 이렇게 두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피로 예수님은 본인이 사랑이신 것을 증거하셨다. 이것은 영생이다. 이것이 증거다.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증거다. 이것이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그 사랑이신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을 믿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쉬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쓰는 것이더라고요. 요한에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가 세상을 이긴 자이다. 이가 온전한 사랑이 임한 자이다. 사랑이 없는 자는 교리만 있는 자이다. 교리만 있는 자는 바리새인이라 한다. 바리새인보다 더 큰 바리새인이 나를 본다. 이 물과 성령,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애통이 오더라고요. 애통이 오면서 그분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가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섭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선다.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영생이.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 그분이 그때 어떻게 오셨다? 부활과 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영생은 그래서 시간적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해서 다시금 이 교회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